안녕하세요.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웅식입니다. 6월 평가원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총평이랑 해설 강의가 조금 늦어졌죠. 원래 좀더 빠르게 저번 주에 그냥 아예 찍어버리고 싶었는데 뭐 촬영 일정이라던가 근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5월 달에 감기에 다들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나요? 5월 달에 저 거의 한달 내내 감기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5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일단 보고 오시느라 전부 다 고생을 하셨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시험지를 풀고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냥 뭐 제가 평가원은 아니어서 정확히 그분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찍을 거여서 아마 해설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이야기도 끝까지 좀잘 들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선택 과목은 아니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올해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독서가 있고 당연히 문학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독서가 너무 쉬웠고 문학이 어려웠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좀더 우리가 좀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독서에서 뭐가 좀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했어? 순서가 일단 바뀌어 있었죠. 가나끌이 맨 처음에 있지 않았어. 가나끌이 어디에 있었어? 맨 마지막에 있었죠. 가나끌이 맨 마지막에 있었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과학이 있었죠, 당연히. 뭐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조금 과학 쪽에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지문. 맨 앞에 지문은 뭐였을까요? 그 우리 독서론 빼고 두 번째 지문이죠. 독서론 빼면 이두 번째 뭐 위티 나오면서 뭐 나와. 우리가 뭐라고 그냥 쓸수 있을까? 입문이라고 쓸수 있겠죠. 입문, 그렇죠? 근데 가나끌도 사실상 어떤 글이었어? 제재 자체가 입문이었어, 그렇죠? 요게 일단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법이랑 경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나왔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독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아, 올해 수능에 그러면 여태까지 뭐 1, 8, 2, 0, 2, 2, 24 이렇게 순서대로 경연으로 경제 출제됐던 것과 바뀔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 들기는 해서 아, 뭐 경제가 나올지 법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또 입문이 이렇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재별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행동 요령을 알아놓는 건 정말 필요하나 아, 이 제자가 무조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 독서가 쉬웠던 이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서가 쉬웠던 이유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가 어려우려면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렵거나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렵거나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 저는 독서 틀렸는데요? 하면 뭐 어쩌실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여태까지 우리 평가원에서 봤던 거 치고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원래 많긴 해요. 원래 많긴 한데 대다수가 그랬어요. 심지어 보기 문제도 뭔가 엄청난 과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게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야.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제 출제자가 출제를 할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될게 뭐냐면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지문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야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 우리 그냥 일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작년 6월 평가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었죠? 뭐 비타민 K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 출제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기 문제 둘다 오답률이 높았죠. 생각을 해봐. 막 고용률 이야기하면서 막 사례 비교하고 사건 이야기 나오면서 지문 읽을 때부터 어려웠던 거를 보기에 적용하게끔 하니까 어렵죠. 비타민 K가 작용하는 막 그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서술을 해놓고 그 과정들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지문을 어렵게 써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없었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전 기출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답률과 별개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딱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평가원이 이 지문을 쉽게 쓴 거예요. 평가원이 이 지문을 좀 쉽게 썼어. 예전보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보다 조금 낮게 해서 올해 수능, 올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작년 수능보다 쉬웠냐? 그냥 제가 그냥 사범대학을 이제 소속을 하다 보니까 교직 수업이나 이런 걸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걸 듣다 보면 우리가 그래프나 이래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중학교 때막 학력평가 보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뭐 진단평가 이런 것들 보신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런 지표를 보면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으로 오면서 국어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수치적으로. 뭐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봤을지 안 열심히 봤을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겠지만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다루시는 그래프나 수치적인 걸로 봤을 때 진짜 이전 연도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최근으로 옴으로써 국어 능력 자체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이죠. 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럼 우리 요새 대학생들도 다 챗GPT로 이제 과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고 쓰고 뭔가 독해하는 능력 자체를 요구하는 게 과거 시대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가 싶은데 아마 평가원에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조금 쉽게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본격적인 해설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마냥 쉽게 했냐? 그건 아니에요. 어렵게 한 부분이 분명 있긴 해. 어딜까? 어렵게 한 부분이 어딜까요?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과정이라던가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의 서술은 진짜 적어진 게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시도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재랑 어휘요, 어휘. 뭐 과학기술 지문에서 활성화 에너지 촉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공부를 좀더 하셔야죠. 왜냐면 기출에서도 우리 많이 나왔잖아. 그죠? EBS나 뭐 우리 화학을 했거나 아니 통합과학을 했어도 다 들어봤을 내용들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문 제재에서도 어휘 자체가 굉장히 낯선 게 많았어. 그러면 여태까지 평가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어휘 난이도 자체가 높아지면 아, 지문을 독해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 학생들을 조금 무시한 거죠. 왜? 요새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사설 컨텐츠를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독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없어. 제가 Y 독서 편에서도 굉장히 막 제재도 어렵고 어휘도 막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는 거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어휘 자체를 그냥 기호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라고 하는데 이걸 저만 그럴까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어휘 자체에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잘 박혀 있다 보니까 요런 과정이 빠져버리니 지문 자체가 평가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쉬웠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쉬울까요? 앞으로도 절대 아닙니다. 내 강의를 들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서 어렵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절대 요 정도 난이도로 지문이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봐.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출이 아무리 변해도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2016학년도까지는 원래 막네 지문씩 출제하다가 2017학년도부터 갑자기 세 지문 출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일단 간학글 순서가 뒤로 옮겨졌잖아. 이런 식의 형식적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야, 평가원은. 근데 시도할 게 지금 두번 나왔었어. 9월이랑 수능, 그렇죠? 그러면 지문 난이도 자체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 어려워지겠지. 경제 제재 출제하면 학생들 어려워하니까 어렵겠지. 이게 아니야. 경제 제재든 간학글에 있는 거든 뭐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다 똑같아. 이 문제 하나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지문 읽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해야 될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 제재, 과학 제재 등등에서 어려워하는 거 있죠. 과정이라든가 원리.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법 제재에서는 뭘 어려워해? 사례 적용을 어려워하죠. 그리고 사실상 과학이랑 경제에서
과정이랑 원리를 출제하는 것도 사례 적용하게 시키는 거잖아. 요게 지금 강하게 출제되지가 않았어. 그렇죠? 요게 강하게 출제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9월 평가원 혹은 수능에 정말 많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독서를 잘 본 친구들 정말 잘하셨어. 정말 잘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아직 아니야. 왜냐면 평가원이 여태까지 공들여서 출제하는 사설과 평가원이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요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5번이었을 거예요. 15번에 4번 선지급, 뭐 코끼리랑 생쥐였나? 뭐 비교하면서 치료제 허용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문 속 내용을 역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작년만 생각을 해도 보기 문제에서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선지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함축시켜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원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요 부분에 대한 학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 하지만 이 부분을 빼놓고 잘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국어 자체를 고득점, 100분이 높게 맞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왜냐면 6월 평가원 때 독서가 좀 쉬워졌다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게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제가 독서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문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제가 아무래도 오르비 클래스에 있다 보니까 오르비에 이제 문학과 관련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 이번에 문학 너무 애매했다. 뭐 독서랑 선택 과목 다 맞았는데 문학에서만 네 개를 틀렸다. 그다음에 뭐 저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도 또 문학을 또 한 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학을 틀려요. 문학을 틀려.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틀리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가지고 정말 무언가를 복습해야 된다면 당연히 문학 쪽을 복습하셔야 돼요. 문학 쪽을 복습하셔야 돼.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EBSI에서 오답률 분석을 쭉 봤어. 근데 EBSI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이트, 인강 사이트들에서 거의 다 내놓는 게 뭐냐면 아 오답률 5위 안에 혹은 10위 안에 진짜 이전과 다르게 문학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독서 자체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문학을 더 많이 틀린 거잖아. 근데 1컷 자체가 지금 어떻게 잡혀? 뭐 94, 92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잡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항 자체의 오답률이 막 70%, 80%짜리는 당연히 없을 거야. 그러니까 독서가 많이 빠지고 문학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답률이에요. 오답률. 저희가 Y 문학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평가원 지문을 다 살펴봤어요. 제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모든 오답률을 검색을 해서 높은 것만 찾아왔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은 좀 다뤘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가 오답률을 선정할 때 기준이 몇 퍼센트였냐면 50%예요. 50%가 넘으면 아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복습할 필요가 있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번 문학에 뭐 탑10 안에 몇 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률 50%가 넘는 문항이 꽤 많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3개에서 4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답률 50% 넘는 게 문학에서 3개에서 4개면 많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 기억에 그 Y 문학편을 준비하면서 그걸 찍어내고 뭐 강의를 기획할 때 오답률 50%가 넘는 문제 당연히 있었어요. 70%에 육박하는 문제도 몇 문제 있어. 근데 한 시험지에 오답률 50%가 넘는 문학 지문이 두 개, 세 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시험지는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 독서 자체의 난이도가 낮아졌어. 그쵸? 그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문학을 풀 시간 자체가 조금은 더 여유로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물론 사람들이 뭐 문제 푸는 순서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이럴 수 있잖아. 선택과목 풀고 문학 풀고 독서를 풀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5분이 남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던 지문을 좀 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는 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50% 이상 문항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꽤 많이 존재했다. 여태까지 다른 시험지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문들을 살펴봐도 문학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답률이 지금 높았던 문제 중에 EBS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고전시가랑 운문 하나가 연계가 됐죠. 고전시가랑 운문 하나가 연계가 됐는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오답률이 높았던 그 두 문제, 한 세 개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 문제가 둘 다 EBS 연계에서 출제된 문항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고전시가였고요. 두 번째는 현대시였어요. 잘 봐, 잘 봐. 제가 EBS 연계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Y문학편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산문은 사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사시남정기 예시까지 드려드렸죠. 사시남정기 하면은 막 여성들 간의 갈등, 처와 첩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마련인데 2018학년도 수능에 막상 떴을 때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 오히려 살면서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때 시험장에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문은 사실 태도나 많은 작품을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사전적인 공부를 산문에서 너무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가 않아. 하지만 요거는 절대로 EBS 연계에 있는 작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 고전시가 24번이었나요? 그 문제가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게 이유가 이거야. 오답률이 그게 높았던 게 이거죠. EBS 연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봅시다. 1에서 5가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에서 5를 포함했던 것 중에서 뭐 2를 빼고 뭐 7, 8 막 이런 식으로 더해서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는 소거하고 무언가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도 그래왔거든. 근데 그게 오답률이 높았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EBS를 공부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왜냐면 물론 내가 고전시가를 진짜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이 조상님들의 노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가 돼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EBS에 있는 거 앞으로 수능 완성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나오게 될 경우에 좀 고전시가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교재를 이용해도 좋으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평가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 다음에 아마 9월 평가원 수능에서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EBS에 있는 고전시간은 정말 완벽하게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제발. 왜냐면 이걸 가지고 한 세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시가보다는 EBS 연계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되긴 해. 하지만 제가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기본적인 태도 자체는 잘 가져가셔야겠죠. 제가 요거 하나만 말하고 하자. 원래 총평에서 해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말을 할게요. 33번 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3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고 생각보다 선지도 많이 갈렸어요. 근데 물론 3번 선지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긴 한 것 같아. 정답은 5번 선지였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강의에 여러분들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하세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그 지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 지점을 정확히 한다고. 창백하되 그러면 부정적인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죠. 근데 꽃이래.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죠.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해? 우리가 생각해. 근데 그 작품에서는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창백한 꽃이라고 써놨으면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작품 속에서 되게끔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죠? 정답 선지였던 5번 선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벽 하면 어때 느낌이? 담벽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공간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작품에서는 담벽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벽을 이용한 게 아니야. 그냥 담벽도 화자가 바라보고 자유를 추구했으면 좋겠는 대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 건드려요. 평가원은. 다 건드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기출분석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태도를 제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문학 쪽에서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태도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해야죠. 흰색으로 씁시다. 운문에 대한, 운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 산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합시다. 산문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소설 어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현대소설 어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현대소설 어려웠다. 피디님 현대소설 어려웠나요? 조교님? 안 어려웠나요? 안 어려웠다고 하네요. 네, 뭐 하여튼 현대소설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어려웠을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형태만 봐도 이것 좀 어렵겠다, 나 좀 잘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 왜? 대화량이 어땠어요? 현대소설 대화량이? 대화량이 굉장히 적었죠. 큰 따옴표 있었어 없었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역대 기출에서 현대소설이 난이도가 높아질 때는 대부분 대화가 없어요. 대부분 대화가 없어. 왜? 대화가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일단 갈등 파악하기가 힘들어. 갈등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갈등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는 뭐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좀 낯선 작품이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돼? 제가 강의에 말씀드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보기를 일단 당연히 먼저 보셨어야겠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의 기본 태도는 뭐예요? 기본 태도는 A 대 P예요. 무조건 싸워요. 무조건 싸워. 나 자신 안에서 막 두 가지의 욕망이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싸울 수도 있고요. 도시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지금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무조건 웬만하면 싸워요. 물론 요새는 경향이 바뀌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한 가지 주제로 사실관계를 막 쏟아내는 질문들도 있기는 해. 근데 대부분의 현대소설 난이도가 높아질 땐 이렇단 말이야. 거기다가 낯선 제재일 경우엔 이거를 보기에서 다 알려줘요. 이 기준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속에서 요거 안 놓쳤으면 무조건 이 내적 갈등의 중심이 뭔지 찾아낼 수 있었을 거야. 이 주인공이 단순하게 지금 저 사람 제 아버지 재산을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해서 저 새끼 안 되겠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 내적 갈등을 찾아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역대 기출에서도 많이 다뤄졌고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이걸 안 놓쳤으면 무조건 잘 읽어낼 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나왔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작품 단위의 공부도 너무너무 중요해. EBS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작품 읽고 문제 잘 풀고 막 사실관계 이런 것만 지금 공부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각 제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어떤 태도로 평가원이 출제를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뭐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옛날 기출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사건이 그냥 하나로 너무 통일돼 있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조력자들의 힘을 구하고 조력자들이 막 어떤 방안을 얘기해 주는 거. 그냥 여러분 너무 익숙하잖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방안 때문이었죠. 방안. 방안? 방법? 방법 방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다음날 가시고 뭐 또 가셔서 또 가셔서 또 가셔서 뭐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게 길게 말해주고 있죠. 그 전략을. 근데 거기가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실전에서 머리가 막 빙빙 돌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찍기 전에 문학 관련 칼럼은 이미 써놨거든요. 오르비에 제가 써놓은 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옥탑방 국어 쳐가지고 제가 6월 문학 애매했다면 꼭 보세요 라고 올린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전에서 그 부분 읽을 때 그렇게 자세히 안 읽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만 깨닫고 그냥 갔단 말이야. 그 모든 거를 내가 거기서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한 몇십 초 더 쓰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고전소설 같은 거 글을 읽어나가는 가는 과정 속에서도 무언 것들이 문제 출제 많이 되는지를 좀 잘 알았으면 아마 이것도 조금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선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척과 한 건은 제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 척과 한 건은. 알겠죠? 내가 나 부자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가서 윤웅식 부자 됐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 부자 된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한 거니까.
요거 구분하시는 거는 진짜 제가 뭐 당연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진짜 한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라. 저는 그거를 전제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고 강의 속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기본적인 태도들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학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막 평가원이 이전보다 어려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보다 잘 숨겨놨고요. 대화를 적게 하면서 내적 갈등 하는데 이 ADP를 되게 잘 숨겨놨어. 여러분들이 정말 눈치채지 못하게 잘 숨겨놨어. 그 다음에 선지에서 조금 너 이거 기출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잘 파악했어? 라고 하면서 살짝 난이도 올린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테마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도 변하지 않았고 고선 씨가 이렇게 출제하는 건 뭐 여태까지 다 그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문학 어려웠다, 독서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 해내고 있는지를 일단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살짝 이쪽으로 우리 이동해볼까요?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 앞으로 학습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이 왜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봐봐. 6월이 있고 9월이 있고 수능이 있잖아. 참고로 제 생일은 11월 9일입니다. 야 갑자기 9, 11 해가지고 생각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작년 수능을 생각해보자. 아니면 뭐 그냥 옛날 거에도 좋아. 옛날 거도 좋아. 우리 6월 평가원의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어땠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높았어요. 9월은요? 9월은요? 일반적으로 낮았어요. 뭐보다는? 6월보다는. 실제 컷만 봐도 이거 80점대인데 이거 90점대 혹은 80점대 중후반 초중반인데 중후반대 이런 경우가 많아. 물론 반수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든 강사들 모든 조금 그래도 국어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읽었을 때도 난이도 자체 체감 난이도 자체가 9월이 확실히 더 낮아. 근데 발생하는 일은 뭐야? 수능 자체가 또다시 어려워지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보다 쉬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보다 쉬웠는데 실제로는 진짜 이때보다 많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죠. 많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평가원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지나가. 6월이 어려웠으면 9월이 조금 쉬워. 그래도 우리 이때 방심하면 안 돼. 6월 생각해야지. 수능 어려울 수도 있어. 과거에도 그래왔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일단 6월에 낮게 출제했어요. 6월에 일단 낮게 출제했어. 이유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요 패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 패턴이. 높았다 낮았다 높아지는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역들만 대상으로 해도 아니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6월보다 9월 달에 공부한 게 더 많을 거고 9월보다 11월 달에 공부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셔야만 해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계를 이렇게 올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6월 평가원을 기존보다 조금 쉽게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당연히 9월, 11월을 까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요는 뭐냐면 무조건 이것보단 어려울 거다. 앞으로 어떤 시험지가 나오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시험 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등급컷이 올라가서 등급은 그대로예요. 혹은 뭐 90점 맞았는데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다. 평소에 자기가 봤던 거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똑같다. 뭐 이런 친구들 좀 많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일단 저는 수능을 5번이나 응시를 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잘 봤을 때도 있었어요. 뭐 전과목에서 하나를 틀릴 때도 있었고요. 학원 전체 1등을 할 때도 있었고 막 사설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4등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수능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끝힘이 진짜 약했어요. 6월달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요. 6월에서 9월에서 해이해지고 9월 이후에 정말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면은 뭐 멘탈적인 것도 있고 간절함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은 물론 상대평가예요. 100분이랑 표준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절대평가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건다 맞췄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97점을 맞았어. 97점을 맞았어.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어. 그쵸? 잘했어. 잘한 거야. 근데 당신이 100점을 못 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3점 있죠? 이 3점. 이 3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실수로 틀렸는지, 실수도 실력이라는 건 일단 당연히 전제고,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아 이건 내가 아직 진짜 실력이 안 돼서 못 푼 건지, 아니면 뭐 시간 관리라던가 이런 전략을 못해서 못한 건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 원래 80점대였어. 근데 이번 시험에 90점을 맞았어. 근데 등급이 비슷해. 뭐 화작 기준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점을 틀린 거죠. 20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20점을 내가 맞출 수 있었던 10점인지 아닌지. 요거에 대한 고민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가 전부 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타함을 했었어요. 과타함에 써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생원 G2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생원은 틀려본 적이 거의 없고 수능 때까지도. 근데 G2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적이 많았어요. 어떨 때는 와 이건 진짜 시험지가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찢어서 버린 적도 있어요. 와 이렇게는 진짜 절대 안 나온다. 내가 틀린 20점, 뭐 50점 만점이면 40점일 수도 있겠죠. 아 이건 진짜 이건 이상해. 혹은 내가 50점 만점인데 47점 맞았어. 3점 깎인 거죠. 근데 와 나 이거 틀린 건 진짜 눈 뺐다 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복기하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을 기준으로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독서랑 문학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하나만 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봐. 독서 말씀드렸죠? 인문, 과학, 인문 나왔어. 법도 안 떴고 경제도 안 떴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둘 다 어려워하시겠죠? 수능에 뭐가 뜰지 9월에 뭐가 뜰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법경제가 뜨는 이유, 법경제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 요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6월 평가원에 이거는 제대로 출제 안 했어. 그러면 뭐 인문에서 요게 나올 수도 있죠. 인문에서 하는 어떤 실험을 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게끔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요것 자체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도 요새 뭐 트렌드라고 말했던 추론 있죠. 뭐 추론할 게 없었어. 다 눈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어. 모두 다. 사실 그렇잖아. 인정하죠. 복습하면 다 인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추론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과거에 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결국에 수능 잘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서 공부 제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6월 평가원 시험지 개인적으로 제 해설 강의를 듣든 아니면 누군가의 해설 강의를 듣든 혼자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 두 번 다시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 오히려 작년 기출들 더 많이 보시면서 좀 공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 같은 경우. 알겠죠? 그다음에 뭐 마지막 강의 홍보 하나 드리자면 제가 Y 독서편이라고 주요 기출, 정말 오답률 높았던 기출들이랑 비기출 24지문을 다룬 강의가 있어요. 완강을 좀 미리 해놨습니다. 4월 달에 완강을 전부 다 해놨는데 뭐 언제 들어도 상관없어요. 수능 직전에 들어도 될 만큼 난이도가 괜찮은 지문들 좀 열심히 해설해놨고 진짜 평가원에 적용해서 해설해놨으니까 아 독서 내가 공부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좀 볼륨 작은 강의로 비기출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 아 저 문학 오늘 이번 시간 오래 걸렸어요. 난이도 높았다고 같아요. 아 이거 문학 좀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모두 다 문학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답률이 70%에 육박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뭐야? 결국에 여태까지 문학에서 출제되었던 것들에 벗어나서 출제한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난이도를 올리려고 막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섞거나 막 이런 문제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기출 공부 아무리 많이 한 것 같아도 뭔가 문제풀이 원리라던가 출제 원리라던가 각 제재별로 내가 해야 될 태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라는 생각들 가지시면서 다시 조금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한 160일 정도 남았나? 150일, 160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제가 이제 5월 달에 찍어놓은 Y 문학편 강의가 있어요. 8강짜리로 구성을 해서 강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양은 좀 적지는 않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강의들보다는 좀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번 공부해보고 들어보면서 딱 체화하는 그런 강의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적인 거를 다 다뤄놨거든요. 어떤 제재가 출제되고 어떤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강령들을 만들어드리는 강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6월 평가원 이야기 총평이라던가
어떤 앞으로의 우리 공부 방향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이후가 5월 달보다 더 중요하고요. 7월이 6월보다 중요하고 8월이 6월보다 7월보다 더 중요해요.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공부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처럼 6월, 9월 잘 보고 수능 못 보고 그러지 마시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월 평가원 보신 모두들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그 고생한 거는 고생한 거고, 열심히 할건또 열심히 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또 열심히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칠판 지우고 해설 강의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